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신반포자이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에서 대박을 친 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반기훈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4,290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GS건설의 신반포자이. 청약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4,200여 명이 몰려 평균 3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된 겁니다. 59제곱미터 A형의 경우 최고 107.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이어간 겁니다. 그 신반포자이는 반포권역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난 편이고 교통, 쇼핑, 편의시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교육까지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전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던 만큼 실제 계약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묻지마식 청약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에 거품이 꼈다는 겁니다. 기존의 조합원 분양 물량이 시장에 있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지난해 공급했던 일부 강남의 분양 사업지들도 경쟁률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부에서는 또 미개하게 발생해요. 최고 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신반포자이. 이번 단지의 분양 성공 여부가 올해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반기웅입니다.